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벼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반전기 컨트롤러를 만들면서 이런 대전류 릴레이 두 개를 썼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대전류 릴레이 연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대전류 릴레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숫자도 써 있고 한데, 뭐, 이 숫자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렇게 85, 86번이 요렇게 연결이 됐고, 이 바깥쪽에 30번, 87번이 요렇게 스위치 형태로 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작 원리를 보면, 요 85, 86번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이게 전자석 역할을 해서 위에 요 스위치를 끌어당겨요. 요 스위치를 끌어당겨서 요 스위치가 딱 붙게 되는, 그래서 30번과 87번도 연결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동작이 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밑에 단자를 보면요, 요 그림하고 유사하게 지금 단자가 있는데, 요 아래쪽에 단자가 85, 86번이고요. 그래서 연결하실 때 85, 86번은 극성은 상관없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전원이 공급됐을 때 전자석이 동작을 해서 위에 스위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30번, 87번 이 위쪽에 있는 대전류 라인 쪽이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활용을 하냐면, 주로 캠핑카에서는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시동을 켰을 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할때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배터리뱅크를 만들 때 배터리뱅크에 전원을 온 시켰을 때 실제 대전류 라인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구성해 봤는데요. 이쪽에 보시는 게 오토바이 배터리예요. 이게 자동차 메인 배터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보시면은 플러스 라인이 대전류 릴레이 한쪽에 들어가고요.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LED 쪽으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 보려고 LED를 연결을 했고요. 이 마이너스 쪽 연결은 그대로 LED 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온오프 동작을 위해서 제가 요 마이너스 라인 쪽은 직접 뭐 차량으로 얘기하면 접지 쪽에 연결하시면 되고, 이제 플러스 쪽을 이제 껐다가 킬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고, 지금 연결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끊어져 있고 마이너스 쪽은 바로 차량 또는 배터리에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쪽, 이 플러스 쪽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쪽은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플러스 쪽에 직접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위치를 온 시키는 순간 바로 이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자석이 작동을 해서 위에 있는 스위치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연결이 되고, 실제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바로 LED에 불이 들어오는 형태로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스위치를 켜볼게요. 예,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 자동차의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할 때, 제가 지금 스위치로다가 동작을 시켰지만 이 라인을 자동차 실내에 있는 그 시가 라이터 쪽 휴지에다가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차량 키를 ACC에 놓게 되면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돼요. 전원이 공급이 돼서 자동차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연결이 되는 형태로 구성을 보통 하게 돼요. 보통 파워뱅크를 만드실 때 파워뱅크에 온오프 스위치를 장착하시게 되는데요.
그 파워뱅크의 온오프 스위치는 이러한 이제 얇은 전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워뱅크의 스위치를 온시키게 되면은 바로 배터리 쪽에서 라인이 외부로 빠져나가게끔, 그 외부라는 거는 뭐 인버터라든가 이런 거를 장착하실 수 있겠죠. 근데 파워뱅크를 만드실 때 굳이 릴레이를 장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떻게 장착하시냐면은 이 라인 자체를 바로 스위치로 연결하셔도 돼요. 스위치를 바로 온오프 시킬 수 있게끔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지금 이 릴레이는 지금 200A짜리인데요. 200A 정도 되는 그 대전류를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스위치를 다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스위치는 크기도 크고 또 비싸기도 하고 해서 일단 그런 스위치를 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착도 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작은 전류로다가 큰 전류를 온오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릴레이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 지금까지 영상 올린 것들 중에 보면은 안드로이드라든가 아두이노라든가 이렇게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장비하고 연동하는 부분도 좀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내용이 다소 무겁기도 하고 해서 가끔씩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다가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이제 가끔씩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소개를 한 번씩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